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1군 감독인 진감용과 퓨처스리그 감독인 손승락의 자리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구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군에서 퓨처스리그로 간격된 진감용 감독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단 내부의 갈등과 긴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기아 타이거즈는 공식적으로 1군 감독과 퓨처스리그 감독의 교체를 발표했습니다. 구단 측은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결정의 배경에 있는 심층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인사 이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감용 전 1군 감독은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범호 감독이 투수 교체에 관한 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성적이 좋지 않자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구단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는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13경 기차이로 2위 팀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군 감독을 교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 때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아의 경우 표면적인 성적 이면에 있는 문제들이 이러한 결정을 이끌어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즌 초반부터 기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1점 차로 패배하는 등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고 각종 실책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과 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팀은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인 정혜연과 주전 외야수 이우성의 부상은 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군 감독의 교체는 팀의 선두 자리를 지키는데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아 구단은 코칭 스태프의 변화를 통해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조치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1군 감독을 맡게 된 손승락 감독에게는 이번 보직 변경이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선수 시절 현대 유니콘스를 거쳐 히어로즈와 롯데에서 활약하며 271세이브를 기록한 베테랑 투수 출신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22년 기아 퓨처스 팀에 입단한 후 2023년부터 퓨처스 리그 감독을 맡아왔지만 1군을 지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손승락 감독과 이범호 감독과의 관계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 시절이나 코치 시절에 기아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팀 운영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코치진과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손승락 감독을 포함한 대부분의 1군 코치진이 이범호 감독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승락 감독은 갑작스러운 1군 감독 부임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적응력이 향후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손승락 감독의 1군 부임으로 인해 불펜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1군 투수 코치인 정혜열 코치가 함께 불펜을 관리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마무리 투수 출신이라는 점에서 역할 분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혜열 코치와 손승락 감독은 각각 139세이브, 271세이브를 기록한 베테랑 마무리 출신으로 둘 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의 불펜 위기는 지난달 24일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기아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5.07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6경기 연속으로 주자를 내보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팀의 득점 확률과 이전 주자의 득점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즈도 56.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좌완 투수들의 이즈는 100%를 기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의 강점으로 꼽히는 것은 타선의 화력입니다. 에이스 투수인 양현종을 비롯해 김도영, 나성범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으로 팀 타선은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타선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불펜으로 인해 팀 전체의 성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후반기 일정에서 정혜영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단은 손승락 감독의 1군 감독 기용을 통해 불펜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승락 감독은 투수, 특히 불펜 운영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 체제 하에서 기아는 최소한의 실점으로 경기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펜 투수들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대량 실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투구를 통해 팀의 승리 확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혜열 코치와 손승락 감독의 협력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마무리 투수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불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혜열 코치는 선수 시절 완투승을 기록한 경험도 있어 선발 투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두 살에 불과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승락 감독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는 1군 핵심 선수들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동안 퓨처스 리그에서 활동하며 2군 선수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1군의 주요 선수들과는 큰 접점이 없었습니다. 이는 팀 운영에 있어 초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감독의 역할은 단순히 경기 중 전술을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수들과의 소통, 코치진과의 협력, 구단과의 조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엄격한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손승락 감독이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이범호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총감독으로 있으면서 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선수 관리와 경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는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그동안 좋은 형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선수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프로팀의 감독으로서는 때로는 선수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손승락 감독의 1군 감독 기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은 팀 내 규율을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갈등은 오히려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아 구단 내부의 파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단 내에 실제 스토브리그 버전이 존재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구단 전체의 운영 체계와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 세력 다툼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단 고위층에서는 양측을 모두 견제하기 위해 주요 보직에 제3위 인물을 앉히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팀 내부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혼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야구를, 또 다른 이는 감에 의존하는 야구를, 또 다른 이는 훈련에 집중하는 등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팀 전체의 방향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윌리엄스 전 감독과 정명원 전 수석 코치가 함께 팀을 이끌었을 때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크게 표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1군과 2군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을 보여주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 운영, 선수 육성, 데이터 활용 등 모든 측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선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선수 영입을 통해 팀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기아는 리그 선두 자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불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내부 승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능력 있는 리더를 영입하는 대신 내부에서 편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팀 운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많은 팀들이 겪었던 문제이며 기아 타이거즈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선수들에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필요할 때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범호 감독이 선수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오히려 팀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를 넘어 팀 전체의 분위기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기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내부 승진을 통해 감독을 임명하는 것은 팀 운영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프로 구단인 기아는 외부에서 능력 있는 감독을 영입하여 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감독의 모습은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냉철하고 지적인 리더입니다. 선수들에게 단순히 따뜻한 말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팀의 성과를 좌우하는 모든 중요한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기아의 감독 교체 사태는 구단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지 야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아 타이거즈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